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우리 청년들이 이미 대표님 되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 특히 청년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포스터 나간 이후에 오! 이분이? 이분이? 네. 이렇게 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알고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이 대표님 나오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짧게 이 시간을 좀 저희가 마련해 봤는데요. 네. 1588 땡땡땡땡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 대표님이시라고. 이전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치킨, 피자, 뭐 짜장면, 햄버거 다 114에 전화해가지고 네, 했었는데 피자 광고가 나갔는데 네. 그 다음 114였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1588로 시작하는 1588, 뭐 9292.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시장에 네. 서비스를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2009년에 저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 90%까지 넓혔어요. 2003년? 네네. 이야, 네.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생각이었을 텐데요. 예, 뭔가 불편함을 해결하면 사업이 되긴 하거든요. 네. 경험치에 의해서 문제를 정의한 네네. 팀들이 결국 아이디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결국 좋은 아이디어는 경험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네. 결국 좋은 인사이트도 경험의 누적에서 나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질문을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질문도 있는데 네. 기술적 질문을 좀 어렵게 하면은 네. 그때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질문을 통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네. 수천 번 해보니까 네. 나름 좀 노하우가 촉이 생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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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있고요. 네. 물론 저희가 대놓고 전도를 하지 않지만은 회사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서고 이 회사가 그래도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될 거란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투자는 공정하고 투자 이후에 겸손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설사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고 네. 그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네. 하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제가 신규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는데 10개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네. 높아지고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207개의 신규 사업을 간접 경험으로 한 느낌이에요. 청년들이 이 느낌을 좀 배우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저 우리 선배분한테 저 경험치를 비타민 먹듯이 먹어볼까? 네. 그러면은 이게 대화가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되게 그 고난을 겪었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네.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대단하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 되게 존경하는 선배 이 두 분이 벤처 버블이 꺼질 때 아무튼 많이 위기들 맞았거든요. 네. 저도 버블이 꺼질 때 사실은 이제 경영권이 넘어간 거니까 근데 그 두 선배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근데 27 나이에 정말 존경한 선배 둘이 자살을 하면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나는 살 수가 있는 건가? 근데 그 정도 극단적인 어려움을 저는 20대 때 겪었었거든요. 그 정도 고난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되돌아보니 합력의 선의 과정이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더라도 더 기도하고 지나가고 되돌아보면은 골이 깊을수록 얻는 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하는 사람이건 또 창업을 하지 않는 취업을 하는 사람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되게 네. 많아요. 왜 내 편이 없지? 네.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성경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고난이 힘들 때 외로움이 커지고 그게 제일 힘든 순간이거든요. 왜 아무도 없지? 근데 그때 주님은 늘 옆에 계시고 그 느낌만 있으면은 결국은 합력의 선이 이루어진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나눠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번 청년 단일 기도회 우리 전하성 대표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또 청년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우리 선배, 우리 전하성 대표님의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기대하시면서 그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단에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